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촬영자 즉 피사체가 되라. 교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민수님 멀리 자카르타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동규님으로 배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어 보냈습니다. 두 분의 사진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에 관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민수님은 멀리 자카르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장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자 이게 뭘까요? 전선일까요? 어떻게 낡은 벽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깔끔하게 찍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전원이 꼽혀있는 소켓. 세월이 지나서 많이 낡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국익에 큰 보탬이 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야, 요거 사진 재밌어요. 그죠? 다양한 부품이라 그럴까요? 공장에 필요한 다양한 소물건, 작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 수납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공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죠. 그죠? 이야, 이건 화장실입니까? 세면대입니까? 세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찍었습니다. 세면대. 그럴싸하게 시켰다, 그죠? 사진이 대단히 복잡할 것을 단순화시키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단순화시킨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복잡한 내용이나 복잡한 현장을 단순화시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리. 창문, 컴퓨터의 뒷모습, 그죠? 그래서 공장이 어떤 상황의 공장인지를 알 수 있으면 대단히 모던한 공장은 아닌 것 같고 좀 근대적 공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오래 쓴 낡고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해내는 공장의 현상,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공장의 규모이거나 이 공장의 공장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안 봐도 그 공장의 모습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한 세면대 한 부분 장비들이 적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분이 이거 말고도 물건을 쌓아놓은 것 이런 것도 찍으셨어요. 근데 그건 제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다른 사진을 통해서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 사진은 뺐어요. 이런 거 보십시오. 그죠? 공장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공장을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공장의 외곽에 있는 다양한 것들, 공장에 쓰여지는 다양한 것들을 찍으면서 공장의 내부를 상상하게 하는 상상력. 이런 게 이분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 재봉질을 하는 공장이군요. 무엇을 재봉질 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재봉질 보세요. 아, 참. 그죠? 세월이 오래된 재봉틀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재봉하는 기계, 수놓는, 자수 놓는 기계인가요? 재봉틀인가요? 우리, 여민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자신이 자카르타에 있는 공장을 찍는데 그 공장의 내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공장의 현 상황이 눈에 띄게 해주는 재주. 그죠? 그 사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장의 사진도 전부 다를 보여주지 않지만 일부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부를 상상하게 하는 재주. 그게 일련의 단면도를 보여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단면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사진 한 장 한 장의 카트가 좀 좀 더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세련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많이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사진을 많이 보고 공부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겠죠. 근데 많이 찍으면 자연스럽게 화각이 세련되어집니다. 세련된다는 것은 사진이라는 게 대단히 순간적으로 찍히잖아요. 그 순간적인 시간 내에 꽤 괜찮은 사진이 찍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 한 장들이 바쁘게 찍힌 듯 그냥 지나가는 듯 찍긴 했지만 세련미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가슴에 와닿는 게 훨씬 증폭이 크죠. 그죠? 약간 더 화면을 정리하는 습관 또 샷다를 누를 때 단순히 본 것을 누르기보다도 보기 샷다를 누르기 전에 좀 더 사물의 진수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명료하게 체크하고 아 내가 찍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야 그것을 주제로 두고 부속적인 요소들을 함께 찍는 그런 게 있었으면 사진이 좀 더 명징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 참 잘 봤습니다. 다음 분은 우동균님입니다. 우동균님의 배 만드는 사람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구룡포 조선소라고 나옵니다. 이 사진은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이 아 구룡포 조선소라는 게 참 이렇게 허름한 곳에 있고 허름한 장소야 이렇게 우리가 탁 보는 순간에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아 구룡포 조선소가 저런 곳에 있구나.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월중 행사 및 계획표네요. 월중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목조 배를 만드는 공장의 현상, 현황을 저 계획표 하나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죠. 단순히 뭐 계획표가 비어 있어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니 계획표를 찍은 사람의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표가 있어, 근데 텅텅 비었어. 아, 저것은 구룡포 조선소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현대화, 근대화, 현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의 상쇄, 아날로그 시대의 또 이렇게 몰락 이런 것을 암시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사진 참 그죠? 배를 끌어올리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설명이 들어가고 앞에는 큰 설명을 하고 이제 세부적인 장면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네요. 편집도 잘하셨어요. 아, 그죠? 다이내믹하게 그러죠. 아, 저 새 보십시오. 세월을 견딘 저 새의 녹슴. 아,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저게 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라이트가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런 게 기다린다는 건 아니죠. 저희는 촬영을 갈 때,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촬영을 가지 않습니까? 그냥 지도를 펼쳐놓고 나침반을 놓습니다. 나침반을 놓고 어떤 장소는 몇 시쯤 찍으면 그림이 될 거야? 어떤 장소는 몇 시쯤쯤에 해가 들어오고 사강이 들어올 거야? 하는 걸 다 미리 파악하고 그 촬영 리스트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냥 뭐 막무가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희들은 뭐, 시간 자체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바로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서 들어와야지 또 그 일을 처리하고 다음 일을 받아서 또 생활비를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기는 몇 시쯤 되면 해가 들어올 거야 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시간대에 가서 촬영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프로의 노하우죠. 아, 보십시오. 이것도 여기 사진을 찍긴 하지만 그늘 속에 있는 상황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뭐 사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사진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빛이 있는 시간. 그죠? 빛이 와서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3D로 그려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 사진은 뭐 무슨 쇠를 깎거나 뭐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의 한 장면인데 저기 찍혀 있는 분이
카메라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지금 사진을 배를 만드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는 교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가? 그러면 피사체와 교감하라 이런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세계적인 사진가들도 그런 말을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한테도 물어봐도 기본적으로 교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감 그러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힘듭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곧 피사체가 되어보는 거예요. 찍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찍히는 사람과 무지무지 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것을 찍히는 사람, 내가 찍힌다고 생각하면 찍히는 내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거나 어떤 카메라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반응 같은 걸 하지 않을 만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교감 그러면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친해지는 겁니다. 상대와 무지무지 친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과 친해지고 배면 배와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뭘 보면은 그냥 보지 않고 가서 만져보고 호흡을 느끼거든요. 만져본다는 게 질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촬영할 때 저 질감 어떻게 어떤 라이트가 왔을 때 어떤 그림이 될 거야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교감. 내가 즉 피사체가 되어라. 응? 아, 이 사진도 참 여유롭고 좋습니다. 그죠? 배 만드는 어르신이 장갑 낀, 때 묻은 장갑을 끼고 있는 뒷짐진 모습. 여유롭고, 오랜 세월을 배를 만들어 오신 분의 넉넉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게 사진을 찍는 사람의 여유죠.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상대의 여유를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진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 사진을 하나의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는 사진의 진수에 가닿기 힘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진을 찍히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진을 찍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연필이나 붓하고 똑같아서 잘 쓰면 잘 쓸수록 고운 선이 나오고 세련된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타이밍에 사진을 찍게 되신 것 같아요. 햇빛을 좀 볼 줄 알면 조금 더 빛을 기다리는 아니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작업하는 또는 몇 시쯤 되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빛이 들어올 거야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 그죠? 예지하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예지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그림을 드라마틱하게 만든다. 이런 거죠. 그죠? 아, 요 사진 좋아요. 이 사진 참 막걸리 주전자와 막걸리 한 통. 그죠?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옛날에는 많은 직원도 있었겠고 배를 만드는데 종사하셨던 분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로부터 일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의 잔거리. 그죠? 또는 휴머니 흐르는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갑자기 막걸리 생각이 나네요. 전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느낌의 사진입니다. 저런 거를 찍어내는 게 사진가의 안목이죠. 안목. 자, 이 사진 걸작이에요. 이 사진은 무슨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신 겁니까? 이 회사와 이 조선소와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빽빽하게 적혀 있겠습니까? 저게 이 배를 만드시는 어른의 비밀장부 같은 거죠. 비밀장부. 그죠? 네트워크. 요즘 말하는 네트워크 좀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보통 저렇게 수첩했으면은 옛날 말로는 저걸 수첩이라 하지 않고 지부책이라 그랬습니다. 저 안에 오늘 한 공정, 내일 할 공정, 그다음에 필요한 제품, 부속들 이런 것들 일일이 적어서 이제 전화해서 주문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솔직하게 적혀 있어요. 손의 모양과 수첩이 좀 솔직하게 적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화각이 손과 마주보는 상태. 저기서 이렇게 사각 쪽에서 찍혔으면은 글도 보이면서
손의 모습, 또 어른의 그 펜을 놀리는 에너지 이런 것도 찍혔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는 빛이 들어오는 장면에 정확하게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자, 눈을 비비고 계시는 장갑으로 눈을 비비고 계시는 어르신 한쪽 손에는 담배를 역시 들고 계시고 그죠? 저게 저 뒤에 나오는 건물들 이 꼭 찍혔어야만 했을까? 좀 더 크로즈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와이드로 찍혔다가 망원을 당겼다가 이렇게 있으면 리듬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진의 리듬. 리드미컬하게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은 드리고 싶네요.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 어른의 왼쪽 편에 있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림자를 겸허하게 이용해서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확 들이대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이 들고 계신 게 물일까요? 소주일까요? 알 수는 없어요. 마치 소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 뭐 소주 막내 하시는 분들은 맥주잔에다 소주 부어서 그냥 원샷 들이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소주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여전히 우리 국민 음료 박하스도 있고 그런 점에서 어르신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찍혀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화각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 화각이 뭔가 반듯하고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스냅을 했는데 그냥 툭 스쳐가듯이 본 것 같지도 않고 좀 어중간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이죠. 네. 자, 당산 대신. 원래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는 산신이 아니고 용왕님을 모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진을 마감해서 이분은 시작이 구룡포 조선소라고 하는 전체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행위가 용왕, 그죠? 용왕과 관련되어 있는 바다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를 기복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용왕신을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짜는, 그죠? 가구를 배치하는 능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등장하는 낯짝낯짝인 사진들이 조금 더 숙련과 좀 뭐라 그럽니까 갈고 닦음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된 사진으로 승화되어서 다음 기회에 또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받으라 김홍이었습니다.